자, 이번에는 김경호 씨가 올해 꼭 고쳤으면 하는 그래, 그래요. 딱 간단히 얘기해서 네. 잔소리를 좀 고쳐보고 싶어요. 잔소리 본인 스스로에게?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매해 나이를 먹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나이에서는 뭐 부러움을 넘기면서 뭐 내가 뭐 아저씨가 된다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 순간 위축되고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. 동생들 자리에나 또 밴드를 회식 있을 때도 내가 혹시 불편할까 봐 그냥 넘겨주고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고 근데 저번에 저는 몰랐는데 창원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는데 6시간 동안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밴드들한테 그 얘기를 딱 전해드렸을 때 아, 내가 정말 아저씨가 돼가고 아하. 잔소리가 뭐 어떤 밴드? 야, 기타 그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반복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서 너 그거 좀 아까 그 몇 마디 그거는 좀 매번 반복 연습하는 것도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? 해놨다가 또 방금 한 얘기를 또 5분 만에 널 리더라는 자식이 그거밖에 못해? 뭐 애들 뭘 보고 배우겠어? 아, 예, 형님, 잘못했습니다. 뭐 애들 또 이제 옆에 기타를 같이 치는 애가 실수를 걔한테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얘 실수하는 것도 다 네 잘못이야. 네, 그러니까 한 아이만 죽여버리는 거지. 나중에는 그럼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, 어느 순간 무슨 얘기를 할 때 야, 내 말이 좀 지금 기니? 시커내놓고. 예.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 해보니까 마스터 한 테만 얘기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마스터를 심어놓은 건데 걔가 어느 순간 탈모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. 아, 경호 씨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, 내가. 그 마스터한테 보수를 좀 다른 멤버보다 더 주죠? 아, 물론 그렇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주죠. 원래 마스터는 더 줘야 돼요. 그럴 때는. 아, 그건 당연한 몫이야. 예. 아, 뭐 탈모 오면 또 머리 좀 잘라서 좀 심어주시고. 김경호 씨가 스키니지는 네. 샤이니가 아닌 내가 먼저. 아, 그건 사실입니다. 네, 그렇죠. 네. 항상 스키니지. 정말 뜨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잘못했었는지. 아니, 그때는 스키니가 안 그랬고 그때는 백바지라고 그랬어요. 백바지라고 했거든요, 사실은. 백바지는 김경호였으니까. 백바지 한번 봐요, 백바지. 봅시다, 한번. 야, 오시니까 이렇게 딱 스키니 이렇게. 이렇게 이제 지금도 항상 그 예전 몸매를 유지해야 있긴. 되는 거잖아요. 예. 아, 몸매가 이쁜데 다리가 진짜 예쁘신데 엄청 고단하네. 근데 이게 스키니진이 사실 네. 좀 남성에게 좀 뭐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. 괜찮습니다. 넘칠 겁니다. 네, 아, 이럴 때 남자야. 상남자. 괜찮습니다. 넘칠 겁니다. 전혀 없다.